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통신업종 전반에 대한 내년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오늘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그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리뷰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내년도 전망 사실 리서치 슈퍼위크에서 저희 쭉 했는데 통신업종은 빠져 있어서 오늘 그게 그 기간이 네. 짧은데 애널리스트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다른 시간 긴 시간. 그때 사실 다 시간이 좀 짧았었어요. 지금이 더 긴 거죠. 그때는 맞아요. 15분씩 했으니까 오늘 이제 길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통신주들 일단 뭐 저희 3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도 전망에 있어서 뭐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할까요? 크게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5G 가입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 가입자가 올해도 코로나19에 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이 아직은 발표 기준으로 네. 지금 시점으로는 1,000만이 넘어섰지만 발표 기준은 1,000만이 안 됐는데 이게 2월 연말 자료에 아마 1,000만이 넘어서는 자료가 발표가 되면 이제는 이제 5G 가입자 1,000만 시대가 내년에 이제 도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5G 가입자의 어떤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어떤 실적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G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되더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항상 다들 그게 받고 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네. 업그레이드 하고 왔더니 딱 뜨더라고요. 5G. 근데 5G가 지금 그 폰에 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단 그 5G 가입자 1,000만 시대에 도래해서 이제 캐펙스 투자도 그 통신사들이 투자를 해서 이제 5G 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제 4G LTE 우선 모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모드로 LTE가 먼저 잡히고 5G 잡히는 그런 순서였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5G 우선 모드가 될 거고. 이게 또 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5G 우선 모드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5G 가입자들이 쓰고 있는 트래픽이 월 한 20에서 30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월 평균 전체 트래픽을 보면 한 10에서 11기가 정도 되니까 5G 가입자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LTE 우선 모드 트래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5G 우선 모드로 바뀌게 되면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전망은 한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어떤 5G를 쓰고자 하는 고객들 그리고 어떤 좀 데이터를 좀 적게 썼던 고객들도 5G 우선 모드가 되면 좀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TE 우선 모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내년부터는 5G 우선 모드로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기 그 5G를 가입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자동으로 그냥 5G 우선 모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저기 이것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000만 시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가입자 증가 속도와 비교했을 때 내년에도 이제 그 속도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할 사람은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은 저희 그 5G 시작한 시점이 지금 한 1년 한 8개월 네. 이런 거죠. 네,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는 초기 가입자들이 지금 1,000만 수준이니까 빠르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5G 가입자를 유치했던 디바이스를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 폰밖에 없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5G 올해 하반기에 애플 폰이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아마 중가 폰까지 5G를 지원할 수 있는 네. 지금도 물론 일부 모델은 지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제 디바이스들이 다 5G 폰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이 5G에 맞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5G로 이제 그 넘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 만약에 LTE 상황이었다면 총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LTE 상황이었다면 5G가 없었는데 네. 5G도 이제
가입자가 무한정 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충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저희 한 4,800만 4,800 된다라고 하면 네. 인구 기준은 한 1.2배 정도가 전체 가입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한 5,500만 정도? 네, 뭐 일부는 뭐 세컨 디바이스 쓰고 뭐 세 번째 폰도 그래요.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전체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는 좀 전망이 좀 어렵지만 기존의 5G 가입자의 비중 자체가 지금 한 10% 8월 기준 한 3%까지 올라왔거든요. 전체 가입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5G 가입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룸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겠네요. 뭐 사실 3G에서 저기 그 LTE로 넘어갈 때도 어느 정도 저항이 있었으면 다 넘어갔듯이 네. 또 여기 그 저 LTE에서 5G로 하는 거는 또 어쩌면 이제 통신사들이 LTE의 품질을 떨어뜨리겠죠. 아, 뭐 그거는 이 경험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담당자는 말 못하지만 네. 소비자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말끝이 길어지시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라. 그 5G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게임 쪽이라든지. 아, 클라우드 게임. 네. 뭐 지금 뭐 애플 디바이스에서도 지금 뭐 AR 키트 같은 게 들어가서 뭐 다양한 뭐 증강현실. 5G망을 활용해서 이제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점차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5G 가입자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이제 하는 이유는 5G 가입자들이 뭐 트래픽도 많이 쓰고 그러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매출로 잡히는 부분에 덩어리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걸 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일단 5G 가입자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기존의 알프가 계속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알프라는 게 가입자당 매출인 거죠? 가입자는 월 내는 비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계속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빠지는 추세였어요? 왜 빠지죠? 이게 왜 빠졌냐라고 하면 이제 이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 통신비 할인 요인이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 선택 약정률이 20에서 25%로 올라가거나 취약계층 노인계층을 통신비 지원을 하면서 이게 매출 할인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평균 단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5G 가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이 알프의 반등 가능성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G 가입자들이 결국 알프를 끌어올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프가 끌어올려지는 것은 역시 요금제에 저기 그 관련이 있는 거죠? 일단 뭐 LTE 요금제보다 5G 요금제 한 30% 정도 비싸죠. 그 평균 요금제로 봤을 때는 비싸기 때문에 뭐 굳이 5G를 안 써도 되는 고객이면 모르겠지만 아마 디바이스를 바꾸는 고객들은 웬만하면 5G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알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게임 또 뭐 그런 콘텐츠들 AR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건 결국은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져야 그렇죠. 그렇죠. 5G로 많이들 넘어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아주 강력한 매력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제 휴대폰에도 이제 그 5G 위젯이 있어요. 5G 위젯을 갖다가 저기 그저 설치해 놓으면은 먹통해. 뭐 일단 5G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저기 그 서비스가 좀 부실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이제 넘어만 간다면 그죠 추세 자체는 뭐 그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넘어만 간다면 쓰는 이제 돈 자체는 가입자당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무선 서비스 쪽에서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앞서 이제 그 알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장사가 안 되고 소비자들이 쓰는 돈이 줄어들고 이런 게 요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로서 남아있는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 선택 약정률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대비 이제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희석되는 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저항이 있었 초반에 저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넘어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어떤 뭐 미디어 스트리밍, 네. 뭐 지금 그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시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5G가 저는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가 5G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적인 변화에서 5G가 인프라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 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이게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실 B2B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B2B는 어떤 저기 그저 그 사업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내년 전망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 무선 서비스 좋아지지만 네. B2B 쪽의 통신 B2B. 서비스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건 있습니다. 이건 3, 4, 0이 해당되는 부분인 건가요? 뭐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3, 4 모두가 지금 네네. B2B 서비스의 매출이 높아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국내 통신사들이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고 국내 한국이라는 이 지리적 위치가 사실 아시아 쪽, 태평양 쪽 데이터 트래픽 이 코로나19 사태로 데이터 트래픽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구간에서 결국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이 클라우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클라우드도 그렇겠지만 기업 클라우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 기업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업체에서 지금 제공해주는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어디 구축할 거냐라고 네. 보면 홍콩의 어떤 정치 불안, 일본의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 지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 B2B 쪽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B2B 매출도 굉장히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 구축해주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적이 그리고 B2B 사업인 거예요? 네, 지금 내년 지금 매출로 가장 빠르게 잡힐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 쪽. 데이터 센터.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에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뭐 매출 비중을 정확하게 분리는 못하는 네.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B2B 쪽 매출이 전체 매출이 한 10에서 15%까지 올라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 데이터 센터 AI, DX 쪽 매출이 올라오는 게 한 2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B2B 쪽에서 잘하는 플레이어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글로벌리 이제 보면은 그 대형 IT 기업들이 주로 사업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건데 국내에서는 통신 3사를 제외하고는 경쟁자가 없어요? 일단 그 점유율로 보게 되면은 매출 점유율로 보게 되면은 통신사 KT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네이버거든요. 네. 아, 네이버도 이 사업을 인터넷 하고 기업들이 있고, 네. 네, 인터넷 기업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통신사들이 좀 엣지가 있는 부분이 결국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인터넷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통신사들이 이쪽에서 역할이 조금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신 3사를 제외하고는 그 자기네 망을 가질 수 없는 구조예요? 망을 가질 수 있는데 아, 네. 투자 대비 어떤 비용 효율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통신 사업자로 저기 그 선정이 되면 다른 사업자들은 저기 그 못 들어가는 그 진입 장벽이 그 제도적으로 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망 구축 관련해서 네. 망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는 걸로 보고 그럼 지금 있어요. 현재 통신 3사 뭐 제4 통신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통신 사업자 저기 그 법적으로 제4 통신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제도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통신 3사 이외에는 네. 전용망을 가질 수 없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저기 그 경제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또 저기 그 나도 깔을래 뭐 이렇게 또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잖아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일부 인터넷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비용 효율 측면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 게 훨씬 더 싸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글로벌 그 이제 기업 분석하면서 이야기 들었던 업체 가운데 요 데이터 센터 사업하는 그 임대 사업하는 있었죠. 업체 있었죠. 그 21세기 비아넷. 비아넷.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게 홀세일이 있고 리테일이 있고 이제 좀 통으로 빌려주는 게 있고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빌려주는 게 있고 우리 통신사들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비즈니스 자체에서 네, 뭐 그룹이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아마 통신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지리적인 위치가 데이터 센터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러한가 봐요. 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이제 땅덩어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통신사업 대부분의 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네.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방에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뭐 국내외 수요를 감안했을 때 매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러니까 전 연간으로 성장이 지금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무선이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매출 그렇죠. 비중이 얼마 정도 커지느냐 보다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의 그 기울기는 유지를 할 걸로 보이고 네. 조금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이제 몇 년 안에는 있어 보인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서비스를 내면 거의 막대한 투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면은 저기 그 사실 통신 3사들은 캐시카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캐시가 말라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 우리가 연간 캐펙스를 한 3조 정도 2에서 3조 정도 쓴다라고 보고 있는데 3, 4, 0? 네, 합쳐서? 다 합쳐서는 한 7에서 8조 정도 쓰는 그 수준에서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우리 5G 투자보다는 월등히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캐시 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고 일단 취급한 것은 5G망을 완전히 구축을 했는데 네. 하긴 그게 돼야지 또 뭐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해도 효율적으로 저기 저 그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게 되겠네요. 그 5G망에 대해서는 그 애플에서 이제 그 뭐죠 28기가헤르츠 써야 되는 진짜 5G 뭐 그거 네.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5G가 진짜 5G냐 사실 3.5기가헤르츠로만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투자 확대는 내년에 진행이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28GHz는 특정 사이트 위주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특정 사이트에서 이제 투자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28GHz부터 받았습니다. 네, 주파수를. 네. 그래서 미국은 28GHz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중대역 투자를 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8GHz 투자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중대역 투자 이후에 어떤 특정 스팟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스팟에서 28GHz를 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3.5를 먼저 해서 뭐 난스탠드얼론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5G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하고 있는데 28기가 투자를 하기에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3.5기가 다음에 이제 28기가 투자하는 수순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네.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그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그렇게 되면 반쪽 5G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시장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뭐 B2B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막 데이터 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결국 자율주행 단계도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계속 반쪽 5G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가 뭐 완전히 5G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네. 이 5G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고 보면
제가 아마 한 1년 전에 나와서, 2년 전에 나와서 5G 얘기를 할 때, 넌 스탠드얼론 방식이 있고 스탠드얼론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이게 5G 자체의 기술 방식이 우리가 아마 4G랑 조금 다른 식으로 전개될 거다. 결국 우리가 4G처럼 망을 깔아서 완전히 속도가 바뀌는 시나리오는 아마 향후 10년 동안 좀 지켜봐야 되는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스탠드얼론 투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들을 대응을 하고 아마 완전한 5G가 됐을 때 자율주행 단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완전한 5G 투자가 됐을 때 자율주행 단계가 안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CV2X라고 이제 비클과 이 그 통신망이 완전히 연결되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자율 디바이스들의 어떤 정보를 계속 주고받는, 그러니까 디바이스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수준은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거의 3, 4단계까지 끌어올린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는 게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는 데는 통신망이 필요하다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통신망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G에 대한 수요가, 완전한 5G를 구축한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사실은 조금 이른 판단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이 되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5G망이 완벽히 깔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완전한 자율주행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디바이스의 문제라든지 근데 사실 통신망 까는 거는 그렇게 저기 그 하이테크한 기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만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무리했나? 뭐 하이테크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자율주행보다는.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럼 저희 정리를 좀 하죠. 그러니까 네. 통신 업체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무선 서비스 쪽에서의 반등 기대하고 있고, 또 B2B 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체별로는 포인트를 어떻게 둬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년에 조금 통신사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 무선에서 5G를 비용을 계속 썼다라고 보면 내년부터는 이거를 넘어서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거둬들이는 때가 왔다.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 우리가 5G 이익 턴어라운드 그 LTE 때도 1년 반 정도 지나서 LTE 이익 턴어라운드 될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네. 1년 동안 아웃퍼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개별 업체들마다의 어떤 엣지 포인트가 조금 다른 부분, SKT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을 상장시켜서 어떤 자회사 밸류를 높이는 전략으로 갈 거로 보고 있고, 네. KT 같은 경우는 B2B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쪽 마켓셰어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B2B 쪽이 좋아질 가능성, 그리고 U플러스 같은 경우는 본업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마켓셰어를 늘려나가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략이 성공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지만 네.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예상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상장 가능한 자회사는 일단 제일 빠른 부분이 원스토어가 될 것 같고, 원스토어. 원스토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SKT 쪽에서의 밸류를 좀 보게 되면 11번가가 아마존이랑 네. 또 협업을 통해서 지금 아마 마켓셰어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나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상장되는 수순, 그리고 브로드밴드가 뭐 웨이브라든지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또 성장한다라고 보면 이쪽에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그리고 SKT의 가치, 지금 현재 가치는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못 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두 달 정도의 주가 움직임만 보면은 SKT보다는 KT가 좀 더 탄력이 있었던 것 같고, LG 플러스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화웨이 그 얘기도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주가 퍼포먼스는 SKT와 KT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네. 보고, 괜찮았어요. 플러스 네. 같은 경우는 베타 값이 큰 대신에 계속해서 지금 뉴스 플로우가 어떤 것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화웨이 제재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하위 장비를 쓰는 국가에서는 미군을 배치를 재검사하겠다. 네, 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따른 어떤 좀 부정적인 센티가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플러스는 그럼 어쨌든 그 뉴스 플로우의 주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어요 내년에도. 주목. 뭐 계속 그렇게 눌려는 있겠지만 실적이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나와주게 되면은 충분히 그러한 것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 화웨이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신 3사 중에서 내년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업체 역시 SKT인가요? 일단 뭐 SKT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에서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기 실적의 한 3분의 1을 비통신에서 네. 나왔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통신에서의 어떤 실적의 성장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은 이 통신 주로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네. 비통신의 가치도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그 처음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비통신이라고 하면 어느 쪽인지도 좀 부가 설명 좀 해주시면. 일단 뭐 ADD 캡스라는 보안 회사를 가지고 있고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미디어 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번가라는 이커머스 회사, 네. 거기에 뭐 원스토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유선, 무선 쪽이 아닌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의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업부 다각화를 잘 해놨네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는 거기다가 이제 무선 내년이죠. 무선 사업 쪽에서의 반등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조금 그 가치들을 반영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레벨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연말이니까 이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원래 이제 그 캐시카우였으니까 배당들도 괜찮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배당 전망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계속해서 높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5G 투자도 있기 때문에 뭐 유지되는 수준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만 돼도 배당 수익률은 괜찮은? 지금 뭐 시가 배당률로 따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서 조금 떨어지긴 그렇죠. 했는데 4% 초반? 4% 초반?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2% 3% 정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통신업 쪽 내년도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장민준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